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너소의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공룡이 화석으로 되고 다시 쪄서 크리스탈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는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포항에서 발견되었고요. 자, 이 공룡은 특징이 여기는 박식이 공룡처럼 이렇게 헤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눈이 이제 이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 크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형태를 보거나 이러면 이제 여기가 눈이 될 거예요. 얘가 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쪽으로 하면은 입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제 이게 뿔공룡처럼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럴듯하죠. 지금 세 가지로 다 가능한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이빨처럼 보이죠? 네. 여기가 조금 이빨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여하튼, 거꾸로도 한번 요리도 한번 해봤어요. 요렇게. 요래도 또 눈이 요렇게 돼버릴 수도 있네요. 참,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투명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도 굉장히 높죠. 투명도 상당히 높은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뭐 터프한 그런 게 없고, 예. 와, 예, 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실제 이 바깥의 표피를 좀 더 관찰해 보면, 자, 다이아몬드 형태가 그대로, 네, 보여지죠. 자, 다이아몬드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지금, 네, 공룡의 파충류의 특징이 지금 갑옷처럼 보이는 그 패턴이 보이고,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네, 퍼즐 형태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 또는 삼각형의 형태가 보입니다. 외부가 그렇게 보이죠. 자, 이쪽 부분에서 또 경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경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좀 더 얼마나 염은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의 파도가 보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그럼 이제 실제로 경도 테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에서 하면은 좀 더, 4에서 하면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자, 네, 그리고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네, 그 다음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고, 잠깐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 자,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기본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경도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여기 사파이어로 가지고 또 이제 긁어볼게요. 오, 하얀 게 나왔는데, 자, 얘는 분명히 갈렸고요. 보시면 갈렸어요. 확실히 많이 갈렸어요. 자, 그러면 얘 부분은 닦아보면, 네, 파이는 안 보이는데 그거 보는 거예요. 네, 파이지 않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파이지 않았죠? 네,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무나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해보겠습니다. 오, 자, 여기 묻었어요. 이건 파였어요. 네, 여기도 갈렸고, 자, 여기는, 자, 때를 한번 벗겨볼까요? 네, 자, 파인 게 아니고 얘가 묻혔죠. 사파이어가 날아갔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확실히 맞고요. 실제 경도 그대로 10 나옵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10, 전형적인 옐로 다이너사우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네, 자, 888캐럿. 888캐럿이에요. 네, 888캐럿. 888캐럿이네요. 자, 확인해봤습니다. 888캐럿. 자, 이상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에서 현재 다이너스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달 6월 달에 특별 판매를 하면서요. 그 다음 매달 가격이 올려서 이제 판매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2년간 판매가 안 되면 이제 커팅해서 또 멋있는 장식할 것이고, 그 전에도 저희 쪽에서 이제 구매자에서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한 달간은 특별 판매를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진행합니다.